지금 아 뭐야 이렇게 많이 먹었어? 남편이 에그타르트 사왔는데 이렇게 다 먹어버렸네. 괜찮아요. 한 줄 더 있어. 어머! 이렇게 이게 광동식인가? 아무튼 이게 그 포르투갈식인데 전 이거 많이 좋아해요. 지금은 저녁이고요. 저희가 지금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저희의 첫 만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남편도 있긴 한데 너무 부끄러워해요. 잠시 나와볼래? 야, 장난하냐? 저희 첫 만남을 사실 이걸 찍을까 말까, 왜냐면 되게 별게 없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두 분이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해서 한번 찍어보려고요. 일단 저희가 처음 만난 거는 언제게? 아, 그럼 그런 일이 없잖아. 언제게? 2029년? 29년이 뭐야? 장난해? 나 2019년. 2019년. 저희는 2019년도에 여름에 만났고요. 한국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직장인이었고 남편은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공통 친구가 있었는데, 공통 친구가 그냥 한번 만나보라 해서 그냥 친구의 친구 만나듯이 되게 편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 혹시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어, 기억하는데? 어디요? 자기 기억해? 야, 나는 다 기억해. 근데? 나한테 재지 마. 나한테 물어보지 마. 어딘데? 말해. 나 아는데. 5, 4. 아니, 자기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 나는 알아. 알아. 나 알아. 5, 4. 익산동? 익산동. 익선동 어디? 일이야? 카페. 오. 저희는 익선동에 있는 그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왜 지하철역에 항상 이디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처음 만났고,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어땠냐면, 그 당시가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아마 7월 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7월 초였는데 남편이 그긴 정장 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회 갔다 온 직후라서 그랬다고는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첫인상은, 와, 덥겠다. 덥겠다. 이게 저의 첫인상이었어요. 저희 첫인상 어땠어요? 너무 작아. 그게 다야? 장난해? 작고 자꾸 뭐. 뭐 얼굴 뭐. 얼굴도 괜찮고. 빨리 말해라. 뭐. 뭐? 땀 많이 났고. 땀 많이 났고. 내가? 더우니까. 작고 이쁘고 귀엽고. 그렇게 처음 만나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첫 번째로 했던 말이 생각나요. 첫 번째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배고프다고? 배고프다 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때 어디 갔냐면, 일식집. 퓨전 일식집 맞지? 그 한옥인데 퓨전 일식집에 갔잖아.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식당 가게 이름 뭐야? 뭐게? 기억하시나요? 화화식당. 뭐라고? 뭐라고? 화화? 화화는 국밥 아니야? 호호식당 아니야? 어떻게 다 기억해? 아무튼 거기에서 아주 어색하게 밥을 다 먹고 나와가지고, 거기가 되게 핫플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냥 하다가, 거기 익선동에 그 사람들 많이 가는 그때도 거기 핫플이었나? 아무튼 칵테일 바를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또뭐 쓸데없는 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그 당시에 또 일이 있었으니까, 저는 일이 있었으니까 지하철 타고 빠빠이 했고, 그리고 나서 간간이 연락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카톡으로 대학교 소개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대학교 근처로 오래요. 거기가 안암이었는데, 제가 안암을 예전에 일하면서 그냥 한두 번만 가봐가지고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가서, 우리 그때 뭐 먹었지? 중국 요리 먹었어요. 중국 요리 먹고, 그 뭐지? 기억나? 중국 요리 뭔지? 황문지! 황문지가 뭐냐면, 약간 중국식 찜닭 같은 건데, 조금 단맛이 없고 짠맛? 짠맛이 나는? 아무튼 맛있어요. 단짠? 단짠? 단짠인데 단맛이 좀 덜한? 그걸 먹고, 그냥 막 거기 그 유명한 빵집 있어요. 그 이름 뭐더라? 빵집 이름 뭐더라? 까먹었지? 이거 기억 못하면서. 야, 내가 어떻게 알아? 내 학교도 아닌데. 그 빵집에서 빵도 사고, 그리고 거기 고른 햇살이라는 그 김밥집 있는데, 그 고른... 고대빵 아니야? 고대빵? 고대빵? 유명한 빵집인데. 아, 뭐래? 그거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거 아님? 아무튼 고른 햇살에서 막 그 제가 진짜 고른 햇살 김밥, 아 먹고 싶다 김밥. 고른 햇살 아, 침 나와. 그래서 참치김밥 먹고 거기, 아 맞다, 거기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바가 있어요. 거기를 저희가 자주 갔었는데 사귀기 전에. 이름이 바바라디오. 거기 약간 한옥같이 생겼는데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힙하고 갬성. 저는 술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도 한국말 잘하지만 그때는 진짜 말도 훨씬 빠르고 되게 잘했거든요. 바라라디오. 똑같, 내가 말한 거랑 똑같잖아. 아니야, 바라라디오. 바바라라디오 똑같지. 바라라디오. 아무튼 그래가지고 바라세계라디오. 아, 바라세계디오. 그래가지고 바라세계. 아, 조용해라. 사리야 조용해. 거기서 무슨 얘기 했냐면 또 아 사리가 자꾸 방해해요. 우주 얘기를 했어요. 4차원 얘기. 4차원이랑 평행우주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사귀기 전까지는 진짜 아예 친구 느낌, 만나가지고 막 그런 우주 얘기하는 그런 친구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거의 한 번 그렇게 만나고 나서는 좀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자주 몇 번 만나고 사귀게 된 거는 보라매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거기서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그치, 그때 처음 사귀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사귀게 되었다. 나는 손 잡힌 느낌? 잡힌 느낌이라고야. 자기야 먼저 내 손 잡았잖아. 아 뭐래, 진짜 어이없어. 자기야 잡아놓고 내가 잡힌 느낌 뭐야. 부끄럽게. 부끄러? 뭐가 부끄러? 나 카메라 공포 중 있어. 카공? 카페 공부. 카메라 공포증 있어. 뭐 거울에 살이 있다. 매포.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만나게 된 스토리를 얘기해 드렸는데 진짜 별거 없죠? 진짜 별거 없긴 한데 혹시나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자 좋아요. 구독자 좋아요가 아니라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와, 나 손 진짜 까매졌다. 왜 이렇게 탔어? 엄마. 아무튼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해야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자기도 해주세요. 해주세요.